지휘에서 실종되었던 김주열 군이 이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바다에 시체로 떠올랐습니다. 이에 분노한 학생과 국민이 노도와 같은 함성이 다시 일어나 4.19 혁명이 거대한 분노로 일어났습니다. 오늘 이 자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미래의 선진 인류 국가를 향한 우리 모두의 결의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. 존경하는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, 민주 열사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민주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바로 4.19 혁명의 횃불이 된 대구 경북의 2.18 민주운동입니다. 2.18 민주운동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그 역사적 가치를 재평가받으며